옷 입었는데 왜 자꾸 웃음이 나지? 언니 이유 알지? 네? 내가 왜 웃는지 알지? 어? 나 이거 자꾸 이렇게 어떡하면 좋아. 그건 많이 들어가도 말이지. 아니 이상해. 언니 보면은 네. 사람들이 다 장난 걸어요? 저한테요? 아니 이게요 인간의 마음으로 장난 거는 게 아니야. 아 무슨 말인지 알아? 네. 나 원래 유튜브 제 거 봤으면은 다운로드 잘 안 만지거든? 근데 언니를 보는데 지금 막 놀고 싶어. 왜 그럴까? 응? 언니 많이 들었지 소리? 근데 왜 보러 다녀? 아 못 믿는구나.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아닌데 언니가 마음속에 믿었던 사람들한테 나한테 왜 희망 주면서 희망 고문하냐라는 말도 나오고요. 이거는 언니가 뭔 상황을 겪었으면 껴맞추면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야. 나 힘들어서 갔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나 힘들어서 도와준대. 근데 안 도와줘. 이게 뭔 말이야? 그랬어요. 그리고 언니도 방울보채를 들어야 되는 건 맞지만요. 언니는 집안 자체에서도 신의 줄력이 뚜렷하게 들어와. 맞아? 응. 하고 계신 분이 계신 응. 지금 응. 하셨던 분도 있고 응. 위에 응. 그쵸? 응. 그래서 응. 언니는 못 피해. 왜냐면 우리가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안에 무당이 있으면 그 무당이 다 끌어당겨서 더 이상 안 나와도 된다라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많이. 근데 제가 또 이쪽 계통에 있다 보니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언니가 무당이네? 동생도 할 수 있고 뭐 사촌동생도 할 수 있고 뭐 그렇더라고. 왜 그게 저도 배운 거지만 각자의 신명이 다 각기 달라서 그런 거래. 그런데 언니네 집안은 분명히 무당 출력이 있어. 근데 언니한테는 너무 오래 전부터 신이 와 계셨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애기들도 되게 많나 보다. 언니 느끼지 않아 언니가? 자꾸 언니 앉자마자부터 저 우리 동자 애기 시옷 보이고 막 이걸 잡질 않나 나 지금 언니한테 장난 걸고 싶고 막 그래. 언니네 동자가 그렇게 개구지고 막 재밌게 놀나 봐. 그치? 한번 신나면 언니가 이게 주체가 안 돼. 언니 춤도 잘 춰? 나 춤추고 싶어 지금. 어떡하면 좋아. 이게 이렇게 솟구치는 신명을 갖다가 어떻게 눌러? 누를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냥 이대로 계속 살았으니까. 맞아 근데 이게 이렇게 쭉이 아니라 차고 이러니까. 원래 그래. 신의 기운이 솟구칠 때는 내가 미치고 무슨 일이 생기고 하고. 근데 이제 그걸 안아서 조금 자제가 되죠. 계속 이렇게 풍파가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스스로 적응이 된 거지. 근데 뭐 몇 달이 되면 내가 좀 해야지. 언제 들으면 좀 이제. 아 스스로 전보는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네.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하는. 맞아. 나도 안 받고 싶었을 때 내 스스로 내가 아니까 느낌적인 느낌을 아니까 내 스스로한테 그랬어. 누군가 계신다면, 할머니가 계신다면 자꾸 내가 주문을 거는 거야. 맞아요. 저 그래요. 좀 자정해 주시고 정말 때가 되고 나한테 올바르신 선생님이 정말 신엄마가 되어줄 분이 오신다면 난 그때 진짜 주저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전에 사는 동안만 풍파 좀 얻게 해주세요. 되게 많이 빌고 살았거든요. 근데 또 그대로 됐어 나는. 근데 언니는 아직 못 만났나 봐. 응? 그리고 희한하게 언니 마음속에 돈이라는 그 돈 있잖아. 돈, 금전 그거에 대한 짜증이 왜 이렇게 있어? 어? 돈이 뭐라고? 사람부터 살려야지. 언니 마음속에 항상 이게 있어. 근데 우리 시점에서 보자면 금전이라는 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이게 당연지사 따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당연한 이치 같아. 그냥 내 생각엔
근데 이제 그게 금액이 얼마고 뭐 이게 있겠지만 뭔가 언니 당했어?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 많이 당했죠. 금전으로도 당했어? 그렇죠. 왜 뭐 눌러준다고 하고 뭐 이런 거야? 누르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달래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놀아드리고 네. 조금 자정시키고 가자 해서 뭔가를 했는데 많이 했어요. 언니 마음속으로는 이게 와닿지도 않고 뭔가 모르게 답답한 거지. 이 처음에 했을 때는 뛰니까 몸이 시원하니까 개운하다라는 그치? 느낌이 있었죠. 그치. 아 내가 이거 하니까 개운하구나. 그러니까 자꾸 하고 싶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 이거 내가 이거를 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때는 아니죠. 얘는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맞아. 그 뭐 돈 뭐 500백이 돈이 아니었었어요. 맞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라고 언니가 순간에 마음속에 딱 든 거야. 왜 내가 그 순간에 그거를 속 시원하자고 남들한테 큰 돈이야. 언니한테는 그때 뭐 잘 벌었으니까 그 돈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돈이지만 이게 나중에 모아놓고 보니까 진짜 큰 돈이었던 거야 언니한테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난 이후에 내 삶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거든.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것도 있고 오히려 사람을 못 믿게 됐고 오히려 신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 그치? 왜 내가 그만큼 해드렸는데. 근데 신은 그걸 원한 게 아니야. 언니한테 나 좀 몰아주세요가 아니고 나를 좀 받아 나 좀 알아달라 언니 몸을 빌려 만신이 되어라 그 말이었지. 조금 애기들 놀아주는 것처럼 놀고 자정하세요 그럴 신명이 절대 못 된대. 언니한테는 그냥 내림을 받아서 앉아서 점사만 보고 끝날 신명이 아니야. 이북 신명도 있어요. 작두도 타셔야 되고 오부처신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애기들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주변에는 다 반대를 하니까 다 그치. 이 길을 오는데 박수치면서 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야. 물론 나 역시도 우리 친아빠한테 3년 동안 외면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빠가 나한테 그랬어. 어디 한번 네가 얼마나 거기서 버티나 보자. 근데 오기가 생긴 거야 내가. 그리고 그 말 들었다고 해서 내가 뭐 짜증나 이러면서 이거 포기할 것도 아니었고 애초에 들었었을 때 난 평생 간다. 난 이제 내 이 길이 내 길이구나 하고 왔거든. 그래서 결론은 아빠가 졌지. 내가 떳떳하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잘 사니까 내 부모가 인정을 해주시더라고 나중에는. 근데 솔직히 언니가 나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주변에서 싫어해도 언니 주대로 갔어야 돼. 근데 언니도 내심 아니길 바랬던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나는 근데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언니 우리 아이가 있었어. 아이가 많이 아팠어. 내가 신을 안 받으면 아이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내가 엄마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언니가 그런 요소만 있었더라면 아마 나처럼 받아들였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아직도 언니가 신 갖고 장난하는 것도 사실이다. 미안하지만 제가요? 재는 거야. 할머니 나 안 하고 싶어. 왜? 느낌은 다 받고 내가 무당사주인 거 또 알고 나 그래 무당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 알아 언니도. 근데 또 한편의 마음으로는 안 하고 싶거든. 나 그냥 일반인으로 살고 싶고 평범하게 남자 만나서 그냥 평범하게 가정 이루고 평범하게 살고 싶거든. 맞아 아니야? 그 인간의 두 가지 마음의 언니가 신명에서 봤을 때는 재는 거야. 그래서 언니가 더 힘든 거야. 차라리 한쪽을 포기를 하고 나 무당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치. 돈? 그게 문제인 거 항상. 아 받고 싶어도 이제 받을 돈이 없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이게 딱 진짜 참 그렇다 언니. 이미 내 몸으로는 다 받고 내가 이미 말도 하고 다 무당처럼 하는데 그 돈이 뭐라고. 그 돈이 없어서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못 모셔요.
그렇게 딱 단정짓기에는 애매모호해. 왜냐면요, 이렇게 모아놨다가도 어느 순간 없어져. 뭔 말인지 알아. 모아놨다가 또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니까. 뭐 이게 다 그러니까 자꾸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모아놨다가 또 어느 순간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그게 반복이야. 뭔 말인지 알아.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을 겪으면서 언니 스스로가 실망을 하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없다 라고 이미 생각이 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난 이런 경우도 봤어. 언니 같은 그런 케이스이신 분이 있었는데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냥 본인이 차리더라 그냥. 그냥요? 왜 공수는 나오니까. 그리고 나중에 신을 받더라. 그런 분도 봤어. 옛날에는 그 내린굿이라는 그 의식 자체가 뚜렷하게 없었대요. 정말 위대는 뭐 무불통신 해갖고 막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돼갖고 뭐 정성을 들이면서 진적구슬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하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난 들었거든. 그러니까 언니는 어쨌든 결론은 내가 봤을 때는 인간의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든 저런 생각이 들든 언니 무당이야. 언니가 이런 말 듣자고 여기 온 건 아닌 건 알아요.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나? 아니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건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언니 어렸을 때부터 몸 많이 아팠을 거야. 뭐 그러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일단 미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지워진 일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언니가 마음속으로 딜을 걸어. 나처럼. 나 진짜 그랬어.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그러면 이 길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대신에 나 어떻게든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마련해주세요. 돈을 마련을 해주든 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주시든. 나 진짜 그랬어. 언니 나 어린 나이 시험 받았어요. 어리다면 어리지. 20대 중반이었는데 그것도 애기 됐고 둘이. 근데 그때 뭐 얼마나 벌며 뭐 그 나이에 직장 다니면서 내가 얼마 돈이 뭐가 있었겠어. 근데 딱 그렇게 딜을 걸고 나니까 상황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맞춰지면서 내린 것 돈도 언니 진짜 1원 하나 안 났고 딱 맞게 끝나더라. 정말. 근데 그때는 이미 내가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힘든 걸 알게 되면서 엄마의 마음으로 내가 불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고, 그 전에 아이가 아프지 않고 나만 아팠을 때는 나도 언니처럼 풍파 많았어. 나도 사기도 당해봤고요. 나도 구태했는데 뒤집어도 받고 나도 별의별 거 다 겪었어. 근데 그때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였거든. 내가 말도 하고 친구들 이런 거 뭐 친구들이랑 놀면서 이것도 봐주고 저거 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이미 말문이 트여 있었어 나는.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 안 가고 싶어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내려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죄송해요. 우리 애기 살려주세요. 내가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나 무조건 갈게요. 우리 애기만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근데 그 마음으로 딱 1년 마음 먹으니까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더라고. 우리는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언니. 나도 무당들한테 돈 갖다 바쳐서 무당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때 당시엔 내가 그 분들한테 당한 게 있으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그 분들한테 원망이 많았어. 왜? 돈 갖고 장난질을 내게 너무 많이 했거든요. 나한테, 어린 나한테. 너 신이야 해놓고 갑자기 신 아니야 해놓고 또 너 신이야 해놓고 너 신 아니야 해놓고 뭔가를 하면서 돈만 뽑아 먹는 거지. 근데 나는 더 미치고 언니랑 똑같았을 거야 아마.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미용실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이게 보이고 들리고 이거를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어디 가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치. 힘들지. 예전에는 그게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그런 언니가 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뭐 만약에 캠핑을 갔으면 뭐 때문에 이렇다고 그러면 뭐 막걸리를 뿌려야 되나 소주를 뿌려야 되나
혼자 생각에 뭐 뿌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이미 만신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이미. 그래서 근데 그런 게 몸에 자꾸 타니까 더 힘들었었어요. 맞아. 올해부터는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자중은 되기는 하는데. 근데 또 기복이 또 와. 그건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아주 무난하게 넘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주 무난하게. 그나마도. 네. 그래서 일단 여기 미용실 가서는 원래 미용실 가서도 그 전에는 너무 뚜렷해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다행이다. 그냥 손님이 그냥 별로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어 그냥 그 정도지 막 뚜렷하게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면 힘들겠다. 좀 모을 수 있겠다. 그냥 이 생각은 하긴 하는데 손님은 너무 없는 거예요. 사람 미치는 거지. 그리고 원장님 같았거든요. 그랬구나. 그 원장님이 양띠인데 원래 양띠가 저랑 안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맞기는 한데 또 묘하게 안 맞는 부분도 있죠. 원래 인간으로는 안 맞지만 언니의 마음속에서 그 원장님을 봤을 때 언니가 맞춰가는 거지. 왜 그분의 그게 보이니까 상황이.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남들이 볼 수 없는 그분의 마음을 보다 보니까 언니가 이 분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언니가 늘상 그게 뭐라 그래야 되지? 깔려 있어. 사람을 대할 때. 그래서 못 느끼는 거야. 일부러 하는 것과 언니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언니가 그렇게 사는 것과는 또 틀리거든. 내가 그랬어. 나도 일부러 보려고 안 해도 나중에 그 사람이랑 뭔가 이렇게 유대관계가 있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내가 왜 굳이 이 사람인 거 아닌 거 알면서도 내가 얘랑 왜 이런 관계를 유지를 하지라고 의문점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 맞아 내가 얘 아픈 곳을 봤구나. 아 얘 힘든 곳을 봤구나. 근데 내가 뭔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또 그걸 도와줬구나. 그로 인해서 이게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됐구나. 이게 나도 모르게 습이 돼버린 거 언니도. 이해가죠? 그래서 무당들이 힘든 거야. 나만의 생각만 갖고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신랑이랑 헤어져야 되는 싶기도 하고. 근데 너무 극과 극이다 서로. 너무 극과 극이고 언니도 아닌 거 알면서도 신랑이 또 불쌍해 보일 때 또 불쌍해 보여. 그러니까 얘가 또 내가 이렇게 케어 안 하면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사나 싶기도 하고. 남자도 풍파도 많고 왜 우리 사주들은 다 그런가 봐. 응? 그래서 헤어져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언니 마음속에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행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 왜 외롭거든. 그나마도. 아니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도 별로 안 들기도 하는데 지쳐서. 근데 아닌 건 아닌 게 맞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언니, 내가 언니보다 그냥 사람으로서의 인생은 덜 살았지만 그래도 무당 인생으로는 그래도 언니보다 더 살아봤잖아. 아닌 건 아닌데 내가 그걸 부여를 잡고 나만 희생하면 되겠지, 내가 조금 도와주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끌어오면 결과적으로는 나만 피멍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게 조금 바뀌는 면도 있지만 내가 숨통 트이고 살아야 남도 도와줄 수 있는 거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요? 진짜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냉정해질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내가 도와줘서 고쳐질 부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잡아야겠지만 아닌 거 알면서도 부여잡는 건 바보야. 난 이제 와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 돈만 나가. 아니, 마음만 아프고. 그래서 뭐 받는 거야 어느 정도 그냥. 그치 언니 한켠으로는 있어. 반반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여기서 일을 하면서 좀 이제 돈을 좀 모으고 뭐 해야지 이제 그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하는 데가 괜찮은지 뭐하는지. 길게 갈 것 같진 않아요. 언니도 알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지만 당분간은 그래도 서로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공유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런 면에서는 괜찮아. 그냥 일도 순리대로 가시고 인연법도 아닌 거는 놓아야 된대요. 그래야 언니가 덜 힘들대. 그리고 내가 언니한테 나도 마음적으로는 언니를 되게 막 위로해주고 싶고 막 한데 나도 무당 입장이고 언니는 지금은 일반인이지만 이쪽으로 와야 될 사람이다 보니 내가 뭐 확 이렇게 어떻게 거창하게 얘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왜 말로 위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냥 지금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게 그냥 진짜 순리대로 알려주고 있는데 내가 안 하고 있는 거. 맞아. 언니가 거부하는 것도 있어. 이미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이미 와이 계셔서 계속 상황을 만들었었어. 그래서 언니가 중간에 한번 휙 돌고 또 중간에 한번 휙 돌고 그랬단 말이야.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그게 다 7자예요. 그치? 7살, 17살, 27살. 네. 작년까지도 언니 숨 막혔어. 맞아요. 37살. 작년에 어떻게 버텼는지 몰라 언니가. 정말 미치지 않고서 못 버틸 만큼의 언니가 정말 힘들었을 거야. 많이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힘든 시기 또 지났어 언니. 최악의. 또 그동안은 또 언니 말대로 그나마 잔잔한 삶을 살고 있잖아. 이 시기에 언니가 판단 잘 하셔야 돼. 이 시기에. 그냥 정말 돈이 있으면. 맞아, 돈이 문제야, 돈이. 맞아. 그냥 진짜 돈만 있으면 언니 속시원하게 그냥 그래 알았어 내 빚 받을게요. 할머니한테 나 좀 살려주세요. 차려놓고 이쪽에 매달리면 되는데 그까짓거 돈 뭐라고 내림받을 돈 신당 하나 꾸밀 그 돈이 없어서 언니가 인간으로서 마음이 재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도와주지도 못할 만큼 속을 더 뒤집어 놓으니까 언니가 환장하지. 그래서 아닌 인연을 잡지 말고 가라.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인연을 만나야지. 그쵸? 이영지사 한번 사는 인생 언니. 우리 재밌게 좀 살자고. 한숨 쉬면서 살지 말고. 내가 희생해서 전체 다 좋아지면서 나까지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만 희생해서 남들은 좋아졌으나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두 번째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럼 나는 내 인생. 내가 조금 나 또한 작년과 올해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 마인드 자체가. 근데 언니도 좀 그거를 바꿔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있지? 내 자신이 초라해 보여. 지금 그래요. 그치? 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안 살려주더라고.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 언니 스스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남 탓할 필요 없어. 결론은 남 탓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도 나야. 내가 선택했고 내가 질렀고 내가 그걸 감안하고 살았으니까 그냥 그 사람은 상대방이 내가 탓할 수 있는 사람의 대상자인 것 뿐이야. 내가 힘들게 산 거에 상황이 맞춰서 얘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원망의 대상자가 됐던 것 뿐이지 내가 싫어서 내가 그 사람의 손 안 잡았으면 내가 그 일 안 당해도 돼. 그럼 누구 원망해? 나 원망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나도 남 탓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아무 부질 없더라. 차라리 그걸 내 탓으로 돌리니까 내 마인드가 바뀌었다니까. 아,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저 사람 미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힘들어할 필요도 없구나. 아, 내가 선택한 거구나. 그치? 힘내, 언니. 어차피 우리는 계속 얘기하면서 똑같은 걸 계속 똑같이 반복해. 그러게. 딴 데 가도 그렇잖아. 그렇죠.
힘내요 언니.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